또 하겠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 합창으로 1절 같이 화음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홍익회 귀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홍익회 창립 5주년을 맞아서 그날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홍익회 이사장으로 세우신 조성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오며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반만 년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아멘.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이 나라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결과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폐하고 각자 가정과 사역지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메신저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소명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 신년 이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주신 소원들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신 주의 종들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가정 위에 화목과 사랑을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기관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아멘. 자, 마지막으로